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곧 다가오는 추석이어서 저희가 떡 만들기 시리즈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먼저 재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에 필요한 맵쌀가루입니다. 맵쌀가루는 350g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소금 한 꼬집을 넣어줄 건데요. 저희는 히말라야 소금을 준비했어요. 자, 송편 만들기를 할때 물은 익반죽을 할 거예요. 물은 120ml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제는 녹두소를 만들어 볼 재료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녹두가 필요합니다. 녹두는 약 100g을 준비해 주세요. 소금과 설탕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떡을 쪄줄 면보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실리콘으로 나와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요. 집에 있는 거나 구하기 편한 걸로 챙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좀더 예쁜 송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예쁜 색소들입니다. 저희는 천년가루를 준비했는데요. 식용 색소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치자가루, 단호박가루, 자색고구마가루, 복분자가루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보다 투입한 양에 비해서 진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가 만드는 영상을 보시고 투입량을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단순한 송편 말고 좀 모양을 내실 분들은 이런 모양 깍지를 준비해 주시면 좀더 예쁜 송편을 빚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제일 먼저 이렇게 녹두를 물에 불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녹두는 미리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불려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잘 불려진 녹두는 이렇게 문질러 보시면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 이렇게 잘 문질러서 껍질을 벗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불려서 녹두 껍질을 다 벗기면 이렇게 노란 녹두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녹두는 물을 다 버리시고 면보에 싸서 40분 정도 쪄주시고요. 한 20분은 좀 뜸을 들여주시면 더 맛있게 된다고 합니다. 엄마 레시피입니다. 자, 먼저 냄비에 물을 넉넉하게 받아주시고요. 이렇게 채반을 깔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면보를 이렇게 잘 깔아주시면 됩니다. 자, 물기를 뺀 녹두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소금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소금까지 뿌려주셨으면 이렇게 중간중간 구멍을 뚫어서 열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40분 정도 불을 켜서 쪄줄 거고요. 혹시나 물이 다 쫄진 않았는지 중간중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녹두를 찌는 동안 이제 맵쌀가루를 활용해서 반죽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쌀가루를 체에 한번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체에 걸려주셨으면 소금을 한 꼬집 정도 넣어주시고요. 이 반죽은 뜨거운 물로 반죽을 해주셔야 됩니다. 익반죽을 해주시는데요. 조금 조금씩 물을 부으면서 반죽 상태를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따뜻한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해주시면 이렇게 송편 반죽이 완성이 됩니다. 랩을 씌우거나 면보를 덮어서 녹두소가 완성이 될 때까지 잠시 놔두셔도 되고요. 저희는 좀 반죽을 나눠서 색소를 좀 섞어서 또 예쁜 색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색상이 없으신 분들은 기본 송편을 쓰셔도 되고요. 집에 있는 뭐 녹차가루라든지 쑥가루 아니면 치자가루 이런 걸좀 섞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살짝만 넣어서 섞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천년가루를 섞어서 만든 반죽을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비닐을 잘 씌워서 잠시 보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쪄진 녹두를 으깨주도록 할 건데요. 취향에 따라서 완전히 다 으깨셔도 좋고요. 나는 좀 씹히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절반 정도는 그대로 덜어 놓으셨다가 다 으깬 것과 섞어서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호에 따라서 단맛을 추가를 해볼 텐데요. 한 티스푼 정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서 으깬 다음에 맛을 좀 보시고요. 좀 더 단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설탕을 더 넣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숟가락으로 으깨주셔도 충분히 쪄졌기 때문에 잘 으깨집니다. 자, 이제 송편 소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송편을 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기본 송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량을 떼내주신 다음에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가운데를 쏙 파주신 다음에 송편소를 넣어주세요. 송편소를 넣었으면 이제 잘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빚은 것처럼 만들어주시면 감쪽같이 예쁜 송편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는 치자를 넣은 색깔이에요. 이 친구로 호박 송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편이 좀 갈라지면 살짝 물을 묻혀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주시면 돼요. 호박 송편 만드는 법은 기본 송편 만들기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기본 송편을 만드셨으면 가운데를 살살 눌러서 약간 찌그러뜨려 주세요. 호박을 만들 거라서. 자, 이렇게 되셨으면 이쑤시개를 집에서 활용하시면 돼요. 저희는 올해 좀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이런 도구를 준비해서 한 번에 되는 게 없나? 이쑤시개가 더 좋은 것 같던데.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모양 틀을 활용해서 이렇게 나뭇잎 모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얘를 그냥 이렇게 쏙 붙여주시면 호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모양의 영상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쪽에 카드를 꼭 눌러주시면 겉모양 만들기, 복숭아 모양 만들기, 조개 모양 만들기 등등등 저희가 다양하게 만든 방법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송편을 빚어보았는데요. 호박 모양과 일반 모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반 모양은 조금 심심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꽃 모양 틀로 조그맣게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럼 한번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송편이 쪄졌습니다. 자, 송편이 지금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딱딱 붙어서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참기름을 솔을 이용해서 발라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발라주신 다음에 접시에 꺼내주시면 붙지 않고 깔끔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만든 기본 송편입니다. 하얀 송편에 이렇게 꽃 모양을 붙여주었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호박 송편도 완성을 해보았어요.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좀 더 집에서도 예쁘게 떡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자색 고구마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너무 맛있게 잘 쪄졌죠? 참기름을 잘 발라서 손에 딱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실 수가 있어요. 짜잔! 이렇게 오늘 송편을 다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맵쌀가루를 350g 사용을 했습니다. 떡은 20개를 만들었어요. 가족들끼리 한번 이렇게 쪼물쪼물 만들어서 나눠 먹기 좋은 양이 딱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고향 가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집에서 이렇게 송편을 만들어서 좀 더 풍성하고 행복하게 분위기를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